와, 더워. 야, 무슨 봄도 없이 여름이 왔어. 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상어고기 돔베기, 삭힌 홍어, 거북손, 바다 달팽이 군소. 아니 도대체 이거 뭘 왜 먹는 거야? 해산물 특집입니다. JJ TV 구독 플리즈. 네,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JJ의 도, 왜, 뭐. 오늘은 이렇게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싸늘하다. 항상 미뤄올 수밖에 없었던 그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이 음식들 냄새부터 지금 오늘 뭐 심상치가 않거든요. 콧구멍이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자, 오늘의 음식들은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거북손입니다. 거북이의 손을 빼다 닮은 듯한 모양을 지니고 있는 거북손입니다. 멋있게 생기기도 했는데 뭔가 팔이 뚝 잘려있는 듯한, 징그러울 수도 있고 잔인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N 그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거북손을 처음 접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사다가 직접 먹어보리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거북손을, 거북손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님 죄송합니다. 거북손을 쪄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거북 이건 잘라줘. 좀 창피하다. 거북손은 쪄서 먹기도 하고 또 삶아 먹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삶으면 좀 물에다가 끓이게 되니까 맛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찜기에다 넣고서 뭐 청주 넣고서 비린내 뭐 제가 한다 그래서 쪄왔어요. 예, 거북이 손이랑 한번 비교를 해주시겠습니까? 보면은 거북이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보면 이게 거북손 같은데, 엄연하게 거북이의 손과 이 거북손은 다른 생김새예요. 오히려 도마뱀스러운, 이렇게 멋있게 갑옷같이 생긴 부분은 진짜로 딱딱해요. 그러니까 흡사 굴껍질, 조개껍질 그런 거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고요. 강도도 꽤 예, 그 비슷한 느낌이에요. 도마뱀 다리 같이 생긴 이 부분은 되게 물컹물컹하고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안에 뭔가 좀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껍질만 있는 듯한. 이렇게 해서 찢어가지고 이게, 아이 겁나긴데 이렇게 하면은 까꿍하고 되게 조금밖에 없네요. 조개살 그냥 쪄놓은 그런 느낌인데요. 밑에도 뺄 수가 있네.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그냥 조개랑 비슷한 맛일 것 같은데. 맛있는데요, 이건? 도해목 아니야, 맛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개 쪄서 먹을 때 그 느낌인데, 조개 같은 경우에는 애가 이렇게 막 뭉쳐져 있잖아요. 이게 표현이 맞나? 이렇게 막 조개가 뭉쳐져 있거든요? 근데 얘는 모양새가 깔끔하게 일자를 뻗어 있는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맛은 조개랑 비슷한데 오징어의 식감을 가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먹을 때 오징어 다리에다가 건새우 껍질을 씌워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아주 살짝은 바삭바삭하면서 쫄깃함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듯한 느낌입니다. 이거 뭐 안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네요. 이거 혹시 맛없을까봐 장 두 개 갖고 왔는데, 그래도 좀 찍어서 먹어볼까? 초장. 초고추장 그렇게 혼나고도 존맛해. 간장이랑도 어울리나? 야, 이거 다 맛있다 이건. 겉모습만 봤을 때는 당연히 맛이 좀 이상할 줄 알았는데, 역시 음식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건 뻥이에요. 겉모습으로 음식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 쫄깃쫄깃한 맛있는 녀석, 거북손이었습니다. 아, 초장이. 와. 초고추장 그렇게 혼나고도 종류는 괜찮냐? 와, 카메라. 자, 오늘의 두 번째 음식, 상어 고기
돈백입니다. 바다의 포식자, 무시무시한 뾰족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 조스. 그 상어를 포를 떠서 소금에 절였다는 돈베기입니다. 이렇게 결이 층층이 나 있는 걸 보면 생선이랑 비슷한데, 또 빛깔은 돼지고기의 그 핑크핑크한 빛깔이 흐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돈베기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지역에서 이걸로 산적을 만들어서 제사상에 올리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고기인데요. 지금 궁금한 게, 여기서 과연 생선의 맛이 날까? 육지 동물의 맛이 날까? 굉장히 알쏭달쏭. 지금부터 제가 한번 산적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제가 그냥 소금간만 해서 튀기듯이 구운 거고요. 이쪽은 돈베기 산적, 인터넷 레시피들을 참고를 해서 고기 산적 굽듯이 조리면서 만든 겁니다. 냄새 좋아. 오, 일단은 양념이 좀 덜 된 녀석으로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조금 돼 있긴 하지만. 그냥 생선. 엄청나게 특이한 맛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상어도 어떻게 보면 물고기잖아요. 고등어에서 퍽퍽한 부분 있죠. 그거를 먹는 식감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보여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결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냥 생선 살처럼. 근데 막 특이하진 않네요. 좀 더 담백한 생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간장에 졸여서 만든 이 산적은 어떨지. 그냥 생선으로 고기 산적을 만든 느낌.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아이고, 요리를 잘해서 그런가 맛있네 이거. 제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취미로 요리해도 되겠어. 맛있어. 구운 것보다 훨씬 맛있어. 뭔가 잘 어울려요. 고등어 조림 느낌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그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그런 느낌도 아니고, 중간인데 생선으로 치우쳐 있는 느낌 약간. 아, 이거 너무 맛있네요. 이거 밥이랑 먹어야지. 아유, 뭐 상어, 뭐 바다의 포식자, 뭐 별거 없네. 뭐 그냥 똑같은 생선이었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뼈가 있거든요. 기름이 껴있는 그런 느낌인데, 다른 부위보다 쫄깃함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보다는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먹방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냥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각 잘 쟀네. 밥 한 공기 딱이네. 잘 먹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음식, 삭힌 홍어입니다. 산도 홍어 중에 강한 걸로 식혀서 냉장고에서 4일 정도 숙성을 더 거쳤습니다. 이왕에 먹을 거면 제대로 삭은 걸 먹어야죠. 자. 고양이 모래에다가 고양이들이 오줌을 싸놨는데, 2, 3일 정도 숙성이 됐을 때 딱 그 치우면서 나는 그 우악 하는 냄새 있잖아요. 그 오줌 냄새. 냄새만 맡아도 코를 찌른다. 자, 장비를 정지합니다. 우와. 하나 더. 이번엔 다른 부분으로. 이게 지느러미겠죠? 아마도? 아닌가? 뭐지? 지금까지는 괜찮아. 이게 홍어 뼈인가요? 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뼈겠죠? 숙성에 그 입에 착착 붙으면서 쫄깃쫄깃한 식감에다가 꼬들꼬들한 느낌까지 더해져서
식감 자체는 정말 재밌으면서 일품입니다. 그 맛도 처음에는 그냥 광어회 뭐 그런 거 먹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갑자기 막 입안이 싸해지기 시작하면서 화해져요. 반 정도 꿀꺽 삼켰다 그러면은 목구멍에서부터 이렇게 훅 하고 코를 뻥 뚫고 나오면서 눈물이 찡긋하게 돼요. 홍어를 삼키고 나서 끝맛이 송화단의 냄새 맛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장으로는 못 감춘다 이거. 자 그럼 초고추장으로 한번 감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맛있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소스. 야, 그 홍어에서 나오는 그 싸한 느낌을 초고추장이 그냥 요렇게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불쾌하지 않아요. 맛있어. 근데 이렇게 먹지 않으면은 홍어만 먹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삼합으로 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엄청난 홍어를 제가 한번 삼합으로 즐겨보겠습니다. 그 녀석을 그냥 올리고 투유, 새우젓 딱 찍어가지고 올리고 김치 딱 올리고 먹어보겠습니다. 오, 하나 더. 이 암모니아가 올라와주면서 김치랑 그 돼지고기의 맛있는 향들을 같이 끌어와가지고 입안에서 한 바퀴 더 상기시켜주고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왜 삼합에 다들 이렇게 열광을 하시는지 알겠네. 술안주로 진짜 제격일 것 같아요. 아, 소주 안 사온 게 좀 아쉽네. 저같이 홍어 초보자인 사람들은 진짜로 삼합을 먹으면은 점점 홍어의 맛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음식 홍어 삼합까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음식 바다 달팽이 군소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먹어야 돼 이거.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정상적으로 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어마무시한 그 녀석 드디어 데려왔습니다. 바다에서 얕은 물에서 산다는 바다 동물이라고 하는데 민달팽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바다 달팽이로 불린다고 합니다.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모양이 되게 귀여워요. 그러면서도 이게 너무 까매갖고 약간 탄 비슷한 느낌도 나고 이게 먹어도 되는 건가 싶기는 한데 손으로 눌러봤을 때는 탄성이 뭐 거의 고무처럼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쫄깃한 거 아니면 질긴 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미역 불릴 때 나는 그런 냄새 있죠.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버섯 같은 데서 느껴지는 그 쿰쿰한 냄새 있죠. 근데 약간 좀 트러플 비슷한 그런 느낌의 냄새거든요. 살짝 비슷한 게 지아코. 내가 잘못 먹었나? 왜 먹을만 하지? 먹을만 한데요? 아니 나는 뭐 엄청 맛없어서 막 뱉어야 되고 막 그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찐 거를 제가 샀거든요? 전복보다 좀 더 질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복은 먹을 때 왜 기분 좋게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층 더 쫄깃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질긴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여러분 소고기 먹을 때 바싹 익혀서 먹으면은 씹긴 씹는데 분명히 나는 소고기를 삼키는 것 같은데 너무 질겨서 삼켜지는 양이 적어서 입안에서 계속 남아서 계속 씹어야 되고 그냥 삼키기는 힘들고 그런 느낌. 살짝 납니다. 너무 힘들 정도는 아니고 살짝 질기다 싶은 정도? 맛은 다시마 그 너구리 안에 들어있는 거 그거를 그냥 생으로 씹어 먹었을 때 나는 향이랑 굉장히 비슷한 향이 감돕니다. 바다 동물이니까 당연히 짭조름함을 가지고 있겠죠. 따로 뭐 간을 하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닌데 간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내가 이걸 잘 먹는 건가? 오 예.
아니면 이 도해먹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 맛을 못 느끼는 거 아니야 잘? 맛없는 것도 앵간히 맛없어야 맛없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뭔가 미역, 김, 다시마 그런 해초들에서 느껴지는 향긋한 향과 짭조름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냥 썰어놓고선 맥주 안주로 꼭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는데? 이 안에 차있는 내장 이런 것들이 맛이 없는 건가?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몸 아니야? 뭐야? 맛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맛에서 이 내장 안에 있는 걸 같이 먹으니까 조금 더 씁쓸함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냥 살짝만 더 씁쓸함이 느껴질 뿐이지 여러분 왜 생선 구이 먹다가 내장 이렇게 해서 집어서 먹으면 앞서 막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것처럼 쓰긴 쓰는데 내장만 떼고 먹으면은 참 맛있어요. 근데 해산물 먹었을 때 특유의 그 비릿함에다가 그 살짝의 씁쓸함과 쿰쿰함이 씹고 나서 이렇게 감돕니다. 그것 때문에 맛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소고추장에 딱 찍어서 먹으면은 만사 오케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소스는 마법사가 만들었어. 간장에도 찍어 먹어볼게요. 간장보다는 이거는 초고추장이다. 뭔가 와사비가 좋은 향들을 다 죽여서 군소의 그 씁쓸음하고 안 좋은 향만 남는 느낌이에요. 우리 인류에게는 뭐다? 초고추장이 있다. 너무 맛있는데? 내장이 맛없나? 아니 그렇지도 않은데? 같이 먹어야지. 보라색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아. 보라색 많이 먹으니까 살짝 질긴 느낌이 있어서 턱이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맛이 없고 진짜 뱉어버리고 싶은 맛일까봐 겁을 먹었었지만 JJ의 입맛에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쫄깃하고 맛있는 군소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동안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았던 해산물들을 모아서 해산물 특집 도해먹을 꾸며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하고 재밌는 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